전 선생님도 초대장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전 선생님 최근에 받은 초대장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초대장일까? 산거 아니에요. 진짜 받은 거예요. 유년부 선생님, 유년산부 선생님의 결혼 초대장이에요. 결혼 초대장인 전도사님을 받았는데, 전도사님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초대장을 받았던 기억을 한번 해봤어. 어떤 기억이 있냐 봤더니, 어떤 친구가, 전도사님 친한 친구가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런 생일 카드를 주는 거야. 현서가, 너 이번 주에 며칠 날 내 생일인데 내 생일날 와줄래? 그러면서 이렇게 예쁜 초대장을 만들어서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 전도사님이 기분 좋게 받았어요. 그래, 내가 가서 꼭 축하해줄게. 그럼 무슨 선물, 너 무슨 선물이 받고 싶어? 내가 큰건 사줄 수 없지만 내가 좋은 선물도 준비해서 갈게. 그랬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초대장을 못 받은 거야. 전도사님은 초대장을 받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초대장을 못 받은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옆에 있는 친구가요, 초대장을 못 받은 친구는 마음이 속상해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막 저기 가서 울고 있었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물어봤어. 야, 저 친구는 왜 초대 안 해? 나한테만 초대장 주고 또 쟤한테도 줬는데, 아니 여기 있는 친구한테는 왜 초대장 안 줬어? 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난 쟤랑 별로 안 친해. 그리고 나도 제 생일에 받은 적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전도사님 그때 생각했어. 아, 초대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친구를 다시 초대하고 그런가 봐, 그런가 봐.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초대장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는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그 초대랑은 다르구나.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요? 이 친구는요, 전도사님을 초대하면서 그 옆에 있던 친구를 초대하지 않은 이유는 이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 생일에도 날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친구를 초대하지 않은 거야. 나는 그리고 이 친구가 나랑 별로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이 친구는 초대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했다. 근데 예수님의 초대는 하늘나라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는요,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아니면 예수님한테 좋은 걸 드리는 사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가려서 초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두 팔을 벌려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너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조금 잘 드렸으니까 내가 너에게 초대장을 주고, 저기 2학년 저기 친구들은 예배 시간에 떠들었으니까 내가 천국 잔치 초대장을 안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친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친구들도 예수님은 초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뭘잘 드려서 아니면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초청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첫 번째, 내가 길이래요. 우리가 어디론가 갈 때, 우리 친구들 학교를 갈 때, 학교 가는 길을 두고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나는 오늘 학교를 가는데
산으로 해서 한번 가볼까? 해서 모르는 길로 들어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학교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을 잘 거쳐가야만 목적지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키가 부쩍 커서 전도사님 저는 키가 갑자기 커서요 전 대학교에 갈 겁니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물론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거쳐가야 할 길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아무리 가서 놀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앉아있는 게 지금 힘들다고 벌떡 일어나서 에이 나는 지금 이 길로 가지 않을 거야. 예배드리지 않을래. 아유 그냥 난 나가서 뛰어놀래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간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들어봤죠?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 바나나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 같은 바씨인가? 성이 바씨라서 비슷해요? 자, 바나바와 바울이요. 성령님의 명령을 받고 전도 여행을 떠나요. 어디로 전도 여행을 갔냐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저기 유럽으로 갑시다. 열심히 갔어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에는 이방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도사님이 지금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여기 바울 아저씨와 바나바 아저씨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을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모세의 율법을 머릿속에서 줄줄줄줄 외우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도 잘 외우고 주기도문도 잘 외우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도 잘 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어도 이 율법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정작 누구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지 않으면? 맞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의롭다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죠?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죄가 있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 보니까 여기는 죄가 있고 저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이에 다리가 놓아진 거예요. 이 다리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저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밑에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 유년부 열심히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어떤 친구들은 조금 오늘 가기 싫었는데 엄마가 가라 그래서 야 너 가서 예배드리고 와. 엄마도 여기서 예배드릴 테니까 너 빨리 갔다 와. 엄마 가기 싫어요. 저 오늘은 너무 오늘은 그냥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억지로 나와 있는 친구들도 아니면 열심히 예배드리려고 마음을 다짐을 하고 온 친구들도 모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런 초대장을 우리 친구들이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기는 예수님의 초대장을 이미 다 받아서 다 가지고 온 친구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멋지게 예수님, 내가 주는 초대장을 너희 친구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어. 혹시 엄마 아빠가 나를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있니?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도 멋진 초대장을 한번 드려보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의 좋아요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전도사님이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좋아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보니까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네 가지 동작이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자, 이 첫 번째는 무슨 동작일까요? 아니야, 십자가 아니야. 십자가는 저기 세 번째야. 자, 이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과 우리들을, 바로 우리 친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라는 동작이에요. 이게 세상 모든 것. 따라해봐요. 이렇게 손을 한번 벌려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뭔가 이렇게 뭔가 X표시가 딱 있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와장창.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라는 X표시 한번 해보세요. 이걸 잘 기억해서 친구들한테 가서 해주면 돼요. 예수님 소개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디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나 십자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건 뭘까요? 이렇게 둥글게. 이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예수님과 내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초대장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아직 교회 안 나오는 친구 혹시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 혹시 있어요? 오, 되게 많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오늘 우리 친구들이 초대장을 쓰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꼭 이렇게 쓰진 않아도 돼요. 이렇게 쓰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께서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늘나라 잔치의 초대장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초대장을 드려요. 꼭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오세요. 라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드려보세요. 그리고 학교 가면 옆에 있는 짝꿍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있죠? 그러면 이렇게 또 멋지게 초대장을 쓰는 거야. 그래서 초청장을 한번 줘보세요. 전도사님이 한번 써봤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써봤어요? 사랑하는 구기에게 사랑하는 구기에게 초청장을 쓰는 거야.
학교에 있는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초청장을 쓰는 거야. 우리 아버지께서 너를 초청하면 좋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쓰는 거야. 너는 소중한 내 친구니까 파티에서 너를 만났으면 좋겠어. 천국잔치에 와서 나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 초청장 쓰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천국잔치,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천국잔치에 우리 모든 친구들, 학교에 가면 안 믿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렇게 초청장을 한번 다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천국 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늘나라 초청장을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